유전자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변한다. 그 환경에는 물론 외부적 환경도 있고 내면의 환경, 우리 마음의 환경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적 환경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내가 어떤 식생활을 하느냐,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 또는 이 외부의 자연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꼭 같이 갈 수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처럼 꼭 같은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내 내면의 환경이 환경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전자가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놀라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동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이제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가. 세포 있고 우리가 배운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가 바로 이 세포핵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제 유전자가 나오는데, 유전자는 이렇게 실처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이렇게 꼬불꼬불한 실처럼 된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실처럼 생긴 유전자가 이렇게 실뭉치로 그러니까 유전자가 실이라면 실뭉치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거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라는 명칭은 참으로 비과학적인 명칭입니다. 염색체란 말의 뜻이 뭐게요? 염색. 여러분, 여자분들 맨날 머리 염색하잖아요. 그렇죠.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비과학적이에요.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냐면, 그때는 이 실이 뭔 줄 몰랐어. 즉, 유전자라는 걸 몰랐어. 그래서 유전자 실 뭉치가 뭉쳐져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염색체예요. 이거 실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유전자 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이 실을 뭐라고 불렀게? 염색이 잘 되는 실, 염색사. 실사자. 참 무식한 명칭을 갖다 붙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염색이 잘 되는 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염색체라고 부른다. 이 염색체는 풀어보면 아주 많은 유전자들이 여기에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세포 한 개당 그 세포핵 속에 이 23개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가 풀렸다가 뭉쳐졌다가 하는 그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동영상인데. 자, 이건 뭐예요? 염색체죠. 염색체. 그래서 지금 염색체가 세포 안에 몇 개가 있다고요? 네, 23개 있습니다. 23개가 있죠. 그 맨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실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실이 나타났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염색체인데, 이제 실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려 나오는 실을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어? 점점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제 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 모형에는 없는 이런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단백질이에요. 여러분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히스톤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유전자 실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감겨 있죠. 이 히스톤이 있는 부분에 감겨 있는 이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스위치. 스위치란 건 뭐 하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들이 꺼질 수도 있고, 꺼졌던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유전자라는 것이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면, 뭐가 있어요? 뭐가 또 있어야 돼? 그 스위치를, 예, 누르거나, 또, 눌러주면 꺼지고, 또 떨어져 나가면, 눌렀다가 떨어져 나가면 또 켜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크으, 여러분. 자, 지금은 이 유전자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유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켜져 있는 상태. 쫙!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꺼진 상태고, 쫙! 그러면 켜진 상태. 그래서, 켜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켜져 있냐? 왜 켜져 있냐? 우리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에 켜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다가 켜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유전자 켜져 있으면 암세포가 생겼기 때문인데, 그 목적은 뭐예요? 생긴 암세포를 죽이자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항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암세포는 어떻게 생기니까,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사실 여러분이 어저녁에 그 기타 치고 노래하신 그 김성욱 씨 간 이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승리한 그 김성욱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겪고 나니까 암이란 것은 뭐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더라. 암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 4살, 5살짜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 다 매일매일 몸속에서 암세포가 어떻게 생기고 있어요.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자, 암세포가 생기는 것도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자,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기는데, 왜 어떤 사람들만 암 환자가 될까? 다른 사람들은 암 환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 환자가 안 돼.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꺼져 있던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빨간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만 생겼다 하면 어떻게? 쫙 켜줘요. 여러분, 이 켤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야, 진짜 키자. 그건 못해요. 그런데, 저절로 켜져. 어떻게 켜져요? 켜지려면, 스위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를 뭐예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생명이 유지돼. 그래서 그 생명 유지 에너지를 우리는 생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또는 생명력이라고 부른다. 그 생명력을 여러분이 지금 배우기 시작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와, 아름답다. 그때 이 생기가,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가 이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생기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 이제,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생겨.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이 암세포를 매일매일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유전자가 손상되는 거 봤죠? 그렇죠? 유전자가 찌그러지고 유전자가 구조가 망가지죠. 그 망가져도 어떻게 돼? 유전자가 그렇게 찌그러지고 변질되니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상적으로도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복구되게 돼 있다니까. 복구 프로그램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이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돼 있다니까요. 그것은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프로그램이, 즉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그 암세포를 찾아내서 죽이는 프로그램이 이미 유전자에 어떻게 다 깔려있다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는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생기지만 그 암세,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생긴 암세포를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죽여준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암 환자가 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정상적인 현상이 안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 낫는 거는 정상이에요. 그 정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정상을 정상적인 현상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뭐예요? 생기를 받지 않고. 왜 생기가 일어나야? 자, 암세포를 정상적으로 생긴 암세포를 정상적으로 죽이려면 정상적으로 뭐를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죠. 왜? 어떤 나쁜 인간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어. 잠을 못 자겠어. 밥도 못 먹겠어. 화가 끓어올랐어. 증오심에 그냥 사로잡혔어. 진선미하고는 거리가 멀어 멀어요. 사랑이 생기의 본질인데 내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증오,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비정상적 상태다. 비정상적인 내면의 환경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오래 가. 그게 금방 풀리면 좋은데. 그렇죠. 자, 털어버려. 자, 내가 이러고는 살 수 없어. 해서 이 내 내면의 환경을 화끈하게 새롭게 혁신을 해버리면 바꾸면 되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정상, 내면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암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안 죽으면 암 환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은 정상적으로 생기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나아요. 매일 죽인다니까. 그 매일 죽이는 그러한 정상적인 상태가 안 일어나고 못 죽이는 상태. 즉,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 때는 내가 뭐를 받을 때 죽이는데? 생기를 받을 때 죽이는데. 내 상황 속, 내면의 환경 속에서 기가 막혀 죽겠어. 미워 죽겠어. 화가 치밀어 죽겠어. 그게 다 뭐예요? 죽겠어라는 현상이,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쪽으로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생기 쪽으로, 생기를 받는 쪽으로 내가 전력으로 선택을, 전력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무엇을? 생기 받는 것을. 이제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게 예사롭지, 뭐요? 하나, 왜? 너무나, 여러분, 내가 배신 당했을 때 우리가 뭐 받았다 그래요? 상처 받았다 그러잖아. 그 배신감이 들어왔을 때, 배신이란 것은 뭐, 독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았다. 어디에? 마음에. 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게? 유전자의 상처가 나요. 아시겠죠? 자, 그것부터 우리가 배우고 지나갑시다. 자, 여러분이 미토콘드리아를 배웠으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렇죠. 엔진, 자동차로 치면 엔진. 여러분 보세요. 강의 들어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거를 알고,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결국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래.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 모르면 그 내용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병 낫는 것도 자 먼저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포핵이고 세포핵 속에 뭐가 하나 있어? 샘플로 한 개만 그려놨습니다. 본래 23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 뭐예요? 네, 염색체예요.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인데 엔진은 휘발유와 연료가 들어와서 연소가 돼서 뭐를 생산하는 곳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이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속으로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는 연료는 뭐냐? 이렇게 당분이에요. 글루코스라는 당분이에요. 당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글루코스라는 당분이 가장 우수한 연료예요. 자, 글루코스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당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당. 여러분 포도당 잡수시고 계세요 지금? 네. 쌀밥 먹으면 그게 포도당이에요. 네. 그 쌀은 쌀 속에, 쌀밥 속에, 혹은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속에 있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이라 그러잖아요. 이 글루코스는 탄수화물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에요. 글루코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고구마, 쌀, 이렇게 이제 빵, 밀, 뭐 이런 걸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되는데 그 탄수화물에 이제 제일 탄수화물이 화물로서 제일 흔하게 있는 상태가 전분이란 겁니다. 전분, 막 순수한 한국말로는 녹말. 녹말이 전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분은 글루코스, 포도당이 꽉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분을 포도당이 꽉 뭉쳐 있는 것, 그 쌀을 이제 입 한 숟갈 입에 넣고 씹는 거는 뭐 하는 과정이게? 씹어. 씹으면 이 전분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분은 뭐가 뭉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루코스, 포도당이 뭉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분에서 포도당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푹 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침이 나오죠. 그 침 속에 이 전분에서 포도당을 분리시키는 물질이 그걸 소화 효소라 그래. 그 효소가 나와요. 나오면서 전분에 뭉쳐져 있던 포도당을 떼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니까 자꾸 씹으면 쌀밥 맛이 어떻게 돼? 네, 달게 돼요. 덜쩍지근해져. 그런 덜쩍지근한 맛을 내는 게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은 당은 당인데 과당하고 달라요. 또는 우유 속에 있는 엄마 젖 속에 있는 유당하고 다 달라요. 포도당은 그래서 덜 과당은 어떻게 달아요? 달짝지근하죠. 그런데 포도당은 달짝지근하지가 않고 무슨 맛을 내게?
덜덜해요. 덜쩍지근. 그럼 그게 무슨 맛이야? 그게 식혜 맛이야. 식혜가 포도당 마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쌀을 어떻게 해요? 발효시키잖아. 그래서 발효 과정 속에서 쌀이라는 전분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 포도당을 분리시키니까 덜쩍지근한 식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당이 가장 우수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우수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네, 산소가 들어와야 돼. 이건 완전히 기계예요, 여러분. 네. 이 세포 한 개 한 개가 엔진, 자동차고 그 미토콘드리아는 그 자동차, 세포라는 자동차 속에 있는 엔진이야. 참, 이게 기계 원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타려면 여러분,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자동차가 지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 여러분의 그 엔진 속에 지금 휘발유 있게 없게? 있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엔진에서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금 이제 뭐만 하면 돼? 점화, 스파크가 필요해요. 그 여러분 시동 촥 걸어주면 여러분 차에는 배터리로부터 뭐가 와요? 전기가 와서 스파크 프로그 치치치 하면 푹푹푹푹푹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포라는 자동차 속에 있는 엔진으로서 미토콘드리아에도 스파크가 필요합니다. 그 스파크는 어떻게 생길까? 그게 생기가 만들어내는 스파크예요. 그래서 생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돼? 스파크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쓰러져 버려요. 기절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파크로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기가 막히면 기절하고 죽어. 아주 우리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있어.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면 죽어버려요. 그렇게 생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시는 그 생기를 내가 하나님은 100%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5%밖에 안 받고 어떤 사람은 50%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뭐예요? 부정적이야. 맨날 이 생각 속에 아주 부정적인 생각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많아. 그래서 웃으면 긍정적이면 생기가 확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일소고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 생기가 맨날 막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간단한 원리예요. 이거를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너무 바보처럼 간단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다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기가,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소풍 갔죠. 그렇죠? 소풍 가면 밥맛 좋아요, 안 좋아요? 막 들어가요. 왜? 우와!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팍 들어오고. 그래도 어떤 애는 밥맛 없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한데 소풍 가도 밥맛 없어. 스파크가 없어. 생기가 없다니까.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너무나 쉬우니까 쉬운 거를 공부하려면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아. 지금 그런 아주 그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파크가 그러니까 보세요. 현대의학은 스파크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스파크도 없는, 스파크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생산돼요? 그래도 스파크를 그려놓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는 모르겠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 에너지 생, 왜 제가 지금 왜 인간에게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냐를 지금 정상적으로 암세포가 생긴다니까 왜 그러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면 그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필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부른다.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다 유전자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해야 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까 없을까? 깔려 있어야죠. 그렇죠. 왜? 이 활성산소가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하면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해요. 그래서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사람일수록 무슨 현상이 빨라져요? 노화지. 그러니까 노화의 원인도 활성산소예요. 암의 원인도 실제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활성산소예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암 물질도 있고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해서 노화도 촉진시키고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유전자를 손상시키면 온갖 종류의 병들이 다 유전자의 손상 변질로 생기기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만든 존재, 창조주라는 존재가 이런 거를 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조처를 해 놔야 돼. 활성산소가 생길 때마다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예. 네. 중화시켜서 이러한 독성작용을, 이러한 파괴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놔야지.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해놨어요. 이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병이 생기더라도 그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거니까 이 모든 유전자가 변질된 모든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 회복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문제는 그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느냐. 그 클릭이 뭐예요? 선택이지. 네. 컴퓨터에 여러 프로그램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클릭을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네. 프로그램만 깔려있다고 그게 자동 실행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아.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깔렸냐면, 이 노란색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아시겠죠? 여기 보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SOD. SOD라는 말은, 이제, 상당히 의학적으로 어려운 말인데, super oxide. S는 super, O는 oxide, dismutase라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도 잘 모르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 그러니까 super oxide란 말은 활성산소를 영어로 미국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SO는 활성산소를 뭐 하는 거? destroy 하는 거. 파괴하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dismutase라고 해요. dismute 하는 거. 그래서 무력화시킨다. 활성산소를. 그래서 이 SOD가 생산이 탁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SOD를 생산시키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자, 이제, 활성산소가 생겨서, 자, 이런 노화 촉진이나 이런 질병 발생, 유전자 손상, 이런 걸 하지 말자. 나는 그냥 웃자. 웃고 지내자.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그래서, 안 웃어지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왜? 일부러라도 웃어야 돼. 왜 그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별로 우습지도 않은데, 여러분, 웃음 치료사들 있잖아요. 들어보면 별로 웃기지도 않아. 근데 자꾸 웃으라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자존심을, 내 쑥스러움을 꺾고, 뭐, 어쨌든 웃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하하하하 하다 보면 어떡해. 기분이 좋아져 있어요. 그 왜 그래?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조건 반사라고 그래. 왜? 기분 좋은 것과 기분 좋은 거라는 말은 내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도르핀을 생산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 내 마음이 기뻐짐과 동시에 내가 박수를 치고 웃어야 안 웃어요. 그래서 이 웃는 거, 박수 치는 거, 함성 지르는 거는 다 뭐예요? 그 엔도르핀이라는 유전자가 켜지는 것과 직결돼 있어. 그래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내가 웃음이 나고 박수가 나오듯이, 거꾸로도 내가 박수를 치고 웃으면 뭐예요? 이 유전자가 살짝 속아.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거 틀림 없다라고 판단, 일단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일단 켜지니까, 이제 실제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별로 우습지 않는데 내가 일부러 웃었더라도 결국 결과는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고 기분은 좋아져 있는 거예요. 아직.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폼 잡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내가 좀 지금 내가 그동안 너무 응? 예를 들어서 배신감 무슨 어떤 분은요 직장에서 그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어떻게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승진할 차례가 분명히 됐는데 이게 그냥 뒤바뀐 거 배신감 상사에 대한 배신감.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자기는 분명히 이제 교사인데 교장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교장 시험을 봤는데 아 불합격이 돼 버렸어. 그래서 실망하고 거기에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붙잡혀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로잡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긍정적으로 웃고 싶어도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웃을 수 없도록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사로잡힌다는 그 자체가 뭘까? 누가 나를 배신했어. 미워 죽겠어. 잠 못 자겠어. 밥맛도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잠 좀 자고 싶어 안 싶어? 싶고 이제 좀 고만 믿고 싶어. 나는 고만 믿고 싶은데 지금 나는 그 증오심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나는 나니까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웃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뭐예요? 여러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노래. 그래서 나는 지금으로부터 내가 사로잡힌 이런 부정적 그 마음으로부터 난 해방되고 싶다. 사로잡힘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노예였더니 죄 안 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노예라는 것은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없는 거, 없는 존재, 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도 할 수 없는 존재. 누가 하라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주인이. 그래서 노예는 주인에게 사로잡힌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은 왜 그렇게 사로잡힐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이 뇌 속에 뇌파란 게 있죠. 전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뇌 속에 흐르는 전류 그 뇌파라고 그러죠. 뇌파가 어떻게
어떻게 어떤 모양의 뇌파가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나는 내 그 뇌파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사로잡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자유. 이제 그래서 왜 인간은 나는 이제 고만 미워하고 싶고 나는 이제 고만 걱정 좀 하고 싶어 이제 걱정 이제 하기 싫어 걱정이 지겨워 죽겠어 또는 뭐 공황장애 두려워 두렵기 싫다니까 근데 두려워 꼼짝 못 하는 거야 두려움이 몰려오면 막 난 이러기 싫어! 여러분. 자, 사로잡힐 수밖에, 이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를 증명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내 속에 전기적 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다른, 뭐예요? 외부적으로부터 들어오는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 그런다고. 그래서 나를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나를 거기에 가두어 놓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런 에너지에 가두어져 있을 때는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 너희가 뭐로부터 해방됐으니? 죄로부터 해방됐으니. 그러니까 해방시켜주는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제 잘 살펴보면, 그런 수상한 에너지들이 나를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네. 자, 그래서 자, 이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거를 그런 에너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 자 보면. 자, 보세요. 그런데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SOD가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우리 건강에 유익을 주는 산소와 물로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부산물,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서 생산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버려? 해체시켜버려. 그래서 전혀 우리 건강에 해로운 활성산소는 없어져 버리고 그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활성산소가 주는, 유전자에 주는, 뭐예요? 상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전자에, 미토콘드리아에, 세포막에 상처를 주고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암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상처를 받아요. 심적 상처는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상처를 남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에도 상처를 받지만 어디도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마음에도 상처 받는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곧 어떻게 돼? 물리적인 유전자는 물질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물질적인 구조, 미토콘드리아라는 물질적인 구조에도 상처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하고 몸하고는 뭐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식만 보면 올라 그런다. 토할 것 같아. 여러분의 위장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같이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유전자를 꺼버리는,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활성산소가 이제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러면 뭐가 생산이 안 돼요?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SOD가 생산 안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긴 활성산소는 전부 어디 가서 상처를 낼까? 유전자에 가서 상처를 내고. 그래서 계속 활성산소가 유전자에 와서 상처를 내고 있는데 병이 나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가 회복될 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활성산소를 처리해버리는 이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되도록 이 SOD를 생산시키는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뭐를 자꾸 받아야 돼? 생기를. 생기 받는 선택만 하면 된다고요.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하면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각 유전자마다 그 프로그램 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어떻게 다시 복구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그런 복구 현상을 여러분 몸 속에서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모든 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 딱 맞는 말이에요. 아휴, 따분하게 암 걸려가지고, 이게 뭐야?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난 이게 뭐야?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지금 돈 좀 못 벌어도, 지금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뭐요? 기회가 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뒤집으라, 이 말이에요. 그 뒤집으면, 여러분, 뒤집힌 현상이 몸 속에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변하는데,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하더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리던 동영상을 다시 돌아가서 염색체를 확대합니다. 실이 나오고 실을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 있는 유전자 부분에는 뭐가 있다 카더라?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 근데 스위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스위치를 눌러주는 손가락이 있어야 돼. 자,
자, 우리 세포 안에 뭐 손가락이 있을 리는 없고, 그 손가락 역할을 하는 물질이 요물질이에요. 요물질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이, 암세포가 딱 생기면, 아, 이 손가락들이 날아오는 거야. 날아와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었는데, 어떻게 해준다? 다 켜줘요. 샥! 켜줘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결국 제가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운전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노란색 물질이 막 몰려오죠.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을, 이게 환상 속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실제로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포 안에서 이 물질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될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꺼낼 수 있어요. 그만큼 발달되어 있어요. 그 이런 걸 이제 분자 생물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노란색 물질 딱 꺼내서 분석을 해보니까, 탄소 한 개, 수소가 세 개 붙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된, 여기 이제 전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화학, 공식으로 쓰면 C, 수소 세 개.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런 구조를 화학자들은 메틸기라고 불러요. 그 메틸기가 다 와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유전자는 켜져 있어요. 켜져서 암세포를 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였어.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죽여야 될 암세포가 없다. 뭐, 한 2시간 후에 또 생기면, 그때는 또 다시 하면 되고, 또 내일 생기면 또 내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 더 이상 죽일 암세포가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고 이 유전자를 끄자 해서 이 며칠기가 와서 유전자에 탁 스위치 올라붙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탁 켜, 꺼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 2시간 후에 또 암세포가 생겼어.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아시겠죠? 근데 암세포가 생겼어. 어떡하죠? 그거는 나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초인간적인 지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뭐? 예. 네. 존재는, 아하, 또 암세포가 생겼구나.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꺼져 있는 며칠기가 딱딱 붙어있죠. 그럼 유전자가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는 이 유전자를 다시 켜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켜서 암세포가 또 생겼으니까.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켜질까? 며칠기가 와서 스위치를 눌렀으니까 유전자 꺼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켜지는 거예요? 예, 네, 며칠기를 떼버려야 돼. 며칠기 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이 며칠기들이 탁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암세포가 또 생겼습니다.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소식을 전해. 이렇게 뭐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서 쫙 유전자가 켜지면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면 또다시 탁 며칠기가 와서 유전자를 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맨날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냐 안 생겼냐를 주시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시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나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유전자가 켜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내 몸 안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런 활동이 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나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노력을 나를 죽지 않도록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는 노력, 그 노력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를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그 에너지의 주체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박수! 예, 네. 이렇게 탁 확실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움직임, 이런 유전자의 활동을 봐도 지금 뭐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그 생기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몸에도 푸틴 몸속에서도 그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죽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을, 인간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와, 그러네 정말. 감동적이네. 그 감동으로 우리는 힘, 생기를 받는다, 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뉴사들 한다는 것이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돼. 그래서 상대방들을 어떻게, 정말로, 이야! 그럼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네.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예. 깨닫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때, 그 순간이 마치 어느 순간과 같았냐? 어느 순간과 같았냐면, 여러분, 그 어린 이상구가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날 버렸어. 나하고 엄마는 상관이 없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울증. 죽어가. 밥맛도 놀기도 싫고 웃기도 싫고 부정적인 생각에
상구가 어떻게 사로 잡혔어. 그런데 그 어느 날 밤 상구의 뺨에 떨어진 뭐예요? 그 뜨거운 눈물 한 방. 그것은 뭐예요? 눈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뭐예요? 사랑 덩어리였어. 그 한 방울에 상구의 유전자 다시 켜지고 살아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말씀 속에 있는 건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병자를 고쳤다. 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이것이 하나의 무슨 기적적인 전설적인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과학이야. 사랑의 과학. 그건 생기의 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야 해가 났다. 그냥 해가 나서 날씨가 이렇게 좋아도 그냥 아이고 내 신세야. 그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래서 만나 두솔레 규벨로이네 이런 노래가 뭐예요?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음악가도 필요하고 화가도 필요하고 왜? 생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사람이 태어나서 의사가 돼야지. 그림 그림 그거 뭐 해? 응. 그 뭐 노래 뭐 안 불러도 뭐 우린 살아가잖아 밥 먹고. 근데 알고 보니 다 필요해. 그래서 의과대학 졸업할 때는 우리 의사들은요 마치 신이 된 기분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마치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해줄 수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유전자 생기를 받아 활짝 켜져서 치유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걱정을 하시지 말자.